나 까인 맛집이야? 정말 모르겠어요. 울트라라고 으스대기는. 그래도 너보단 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고니입니다. 오늘은 노트 20 사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 제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노트 10이나 플러스를 쓰시는 분들이 굳이 120만원 주고 노트 20로 넘어갈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 진짜 고심해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서 삼성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모인 정말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제 얘기는 노트 20를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저처럼 노트10이나 플러스를 쓰셨던 분들 중점으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이니까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노트 20 사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바로 특장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당연히 새로운 기능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분명 있잖아요. 그런데 노트 10이나 플러스를 쓰시는 분들이 과연 노트 20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프로세서? 물론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훌륭하죠. 하지만 지금 노트 10이나 노트 10 플러스를 쓰시는 분들이 과연 바꿀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프로세서인가? 혹시 지금 사용하면서 너무 느려서 아 핸드폰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노트 10 플러스는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사용 가능한 엑시노스 9825에 램도 12GB로 저장 공간까지 넉넉하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현역으로 쓸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굳이 싶더라고요. 노트 20에서 120Hz 주사율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펜의 반응 속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카메라? 물론 망원렌즈 화소가 많이 좋아지긴 했죠. 전면 카메라의 느낌도 화소를 떠나서 제가 봐도 노트 10 플러스보다 노트 20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굳이 120만원 주고 가야 되냐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러실 거예요. 원래 쓰던 노트 10 플러스 팔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 노트 20 새로운 기능 생겼다고요. 자, 이번에 삼성이 언팩 행사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후 지원을 어떻게 한다고 발표했죠?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삼성 노트의 새로운 기능이 노트 10이나 플러스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S20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던 동영상 촬영하면서 전면 후면 전환이 된다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똑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새로운 노트 기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노트 20에 넘어갈 만큼 메리트는 못 느꼈어요. 그럼 노트 20 울트라는요? 자, 노트 20 울트라는 120Hz 주사율 되고 펀치홀 작아지고 메인 카메라 1억 800만 화소로 짱짱하죠. 거기다가 S펜 반응 속도 올라가고 후면은 글라스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부터 내관까지 고급스러운 부분은 다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노트 10 플러스에서 울트라로 넘어갈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노트 20 울트라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과연 노트 10이나 노트 10 플러스를 쓰시는 분들이 노트 20로 넘어갈 메리트가 뭐가 있는지 진짜 고심해봤는데 플랫 디스플레이, 조금 더 나아진 프로세서, 미스틱 브론즈 색상, 통신사 전용 컬러 빼고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서 물론 이게 노트 20를 선택하신 분들,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얘기는 주관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노트 10이나 플러스를 쓰시는 분들이 노트 20로 넘어갈 정도의 메리트가 뭔지 노트 10 유저분들 대상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바로 가격입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노트 20는 출고가 기준 약 120만원, 노트 20 울트라는 약 145만원인데 둘의 가격 차이는 2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전 S20 플러스하고 울트라 비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오히려 S20 플러스를 사고 남는 돈으로 버즈를 사신 다음에 또 거기다 남는 돈으로 가족끼리나 지인끼리 맛있는 식사 한 끼를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S20 시리즈 때는 사실 크기, 카메라 스펙만 달랐지 주요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120Hz도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후면도 글라스 소재가 탑재가 되었으며 디스플레이도 똑같은 패널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노트 20는 급 나누기가 거의 사실 저세상급이라 어떤 분은 갤럭시 A 위드 S펜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소재, 펀치홀, 특장점 이런 게 모두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제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까웠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에게는 차라리 25만원 더 주고 노트 20 울트라를 사서
신기능 제대로 이용하시고 오래 써라. 내가 있는데 안 쓰는 것과 못 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 주변 지인까지 포함해서 노트 20 울트라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S20 시리즈나 노트 10 플러스를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까지인지는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아마 가격 보시면 노트 20를 사시기에 더 망설여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트 20가 노트 10보다 더 이쁜가요? 물론 컬러는 이번에 너무 잘 나왔어요. 시그니처의 미스틱 브론즈는 브론즈라기보다는 뭔가 로즈 골드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영롱한 느낌까지 들고요. 통신사 컬러가 다 이쁘지만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레드 컬러는 정말 압도적으로 고급스럽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덕션 부분이 다른 건 모르겠고 카메라 부분은 그냥 노트 10이나 플러스가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마가스였는지 모르겠는데 노트 20하고 노트 20 울트라 비교해 봤을 때 인덕션 부분이 노트 20 울트라가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라고 느낄 정도로 노트 20가... 거기다가 전작 대비 펀치홀 사이즈도 차이가 없죠. 사실 디자인은 정말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아닌데? 노트10보다 노트20가 더 이쁜데? 충분히 이러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모두 다 제 주관적이라는 거. 아마 삼성에서는 이런 사태를 고려해서 노트20에만 통신사 전용 컬러를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론적으로 노트20 후면 디자인도 괜찮고 난 통신사 컬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가신다면은 자, 이렇게 노트20를 사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래도 난 상관이 없어요. 120만원 정도의 고가의 스마트폰이지만 후면 소재 플라스틱이고 디스플레이 패널 예전 거 써도 괜찮고 S펜 반응 속도도 노트10 플러스하고 차이 없어도 괜찮고 무조건 나는 플랫 디스플레이가 좋고요. 휴대성이 중요해요. 거기다 S펜까지 써야 되니까 120Hz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메인 카메라보다 망원 렌즈 화소가 더 중요해요 라고 하시면은 사실 노트20를 구매하신 분들은 다 저마다 이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제 얘기는 그분들이 잘못 사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노트20 울트라를 사야 정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품이라는 건 결국 본인의 상황, 편의성, 목적성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선택하시는 건 결국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도 노트10이나 노트10 플러스를 쓰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거는 노트20를 살 메리트가 난 딱히 없다. 노트10에서 굳이 넘어가야 될 이유 모르겠다.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지금 노트10에서 노트20를 살까? 라고 고려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딱 한 번만 부탁인데 지금 내가 노트10에서 노트20로 넘어갈 정도의 메리트가 뭐가 있지? 이유가 뭐가 있지? 꼭 사야 하는 이유가 뭐지? 하지 마! 전작 노트8이나 S10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노트10이나 플러스 S20 시리즈를 공시지원금 받아서 저렴하게 사면 안 되는지 본인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고요. 그 이유가 충분하다. 확신이 서신다면 노트20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트20 울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구매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오늘 제 영상의 목적은 달성한 겁니다. 참고로 구매하시기 전에 투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저처럼 2박 3일 동안 마음껏 이용해볼 수 있으니까 이 서비스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근처에 투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를 찾아보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다음 영상은 투고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